우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주에 하나씩은 미국이나 유럽 힙합에 관련된 비디오를 제가 만들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 볼 것이냐면, 사실 이 비디오는 팬심을 담아서 만드는 비디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상 두 명이 나오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루이비통 패션쇼 2024 SS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패션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패션에 관련된 영상이냐 라고 또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번에 루이비통 CD가 된 포레 윌리엄즈, 저희 우상 더 넵튠즈의 멤버인 포레 윌리엄즈가 첫 전개하는 패션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하입을 받았어요. 패션적으로 하입을 받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규모에 이제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펄의 윌리엄즈는 아시다시피 아티스트이자 슈퍼 프로듀서 듀오인 더 넵튠즈의 멤버였고 미국 힙합의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BC 아이스크림을 예전부터 전개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디다스와 협업해서 휴먼 레이스라는 브랜드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루이비통 패션쇼를 딱 여니까 힙합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이 이 쇼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물론 펄의 윌리엄즈가 아니더라도 명품 브랜드에는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거는 뭐 알겠지만 이번에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아티스트들의 공연들도 조금씩 있잖아요, 런웨이 할 때. 근데 아예 루이비통에서는 펄의 윌리엄즈가 슈퍼 프로듀서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패션쇼 뿐만 아니라 콘서트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패션쇼에는 저희 또 다른 우상인 제이지가 공연을 합니다.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앨범 활동도 별로 없고, 사실 미국 힙합에서도 굉장히 최정상에 있는 제이지잖아요. 근데 그 제이지를 루이비통 패션쇼 공연에 세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이지와 포렐은 수십 년 전부터 함께한 영혼의 파트너예요. 제이지의 또 많은 히트곡들 중에는 포렐이 참여한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저는 와, 이 조합이 탄생이 되는구나, 루이비통 패션쇼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만 제이지의 내한 공연도 갔다 왔고 포렐의 내한 공연도 모두 다 갔다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패션은 그렇게 막 관심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버즈 라블로 정말 레전드고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제가 버즈 라블로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아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펄은 다르지. 저의 어릴 적 우상이었으니까. 제이지도 어릴 적의 우상이었고. 그래서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직캠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화질들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루이비통 유튜브 계정에 펄과 제이지가 한 무대에 선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한 곡 라이브로 이제 올라가져 있는데 바로 I Just Wanna Love You를 부릅니다. 펄의 윌리엄즈가 소속된 더 넵튠즈가 만든 아주 불세출의 제이지의 히트곡이잖아요. 와, 펄이 전개하는 패션쇼에서 펄이 만든 곡을 제이지와 함께 공연을 한다. 와, 이거 무슨 뭐 영화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 둘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팬심을 담아서 제이지와 펄이 함께한 I Just Wanna Love You 루이비통 2024 SS 패션쇼 퍼포먼스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겁니다, 여러분. 야, 지금 잠깐 모자, 뉴에라 모자 딱 반딱이는 거 봤는데 타일러인 거 같거든요. 저 타일러의 패션도 많이 사람들이 주목받았잖아요. 오. 야, 아니 저는 이 두 사람의 라이브를 정말 많이 봤어요.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고 뭐
굉장히 많이 콘서트 영상도 보고 많이 봤는데 이 라이브는 의미가 다릅니다. 루이비통 패션쇼예요. 이건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진짜 포렐이 전천 플레이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 이런 무대 연출도 했을 거고 슈퍼 프로듀서에다가 루이비통 CD에다가 이 모든 걸 다 기획했을 거 아니에요. 야, 에스 바우 고 데어. 아 근데 이 곡은 2023년에 들어도 여전히 하이빈 곡입니다. 쩝니다. 정말 그 당시에 퍼렐이 얼마나 혁신적인 사운드를 힙합씬에 가져왔는지 저 아직도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퍼렐이 나타났을 당시에는 붐뱁이 만연했는데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으니까. 잠깐만, 뒤에 지금 DJ 부스에 있는 사람은 그 제이지와 함께한 오래된 엔지니어이자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영구루잖아요. 영구루마저도 루이비통 패션쇼에 왔다. 미쳤습니다. 예. 진짜 퍼렐이 루이비통의 CD까지 됐으니까 음악 활동도 하잖아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가 힙합 콘서트장이 됐어요. 아, 뭐 짧은 라이브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 직캠 영상을 보면 몇 곡을 더 불렀습니다. 뭐 제이지의 히트곡 On to the Next One도 부르고 막, 왜냐하면 이 패션쇼장에 스위즈비치도 왔었으니까. 스위즈비치가 프로듀서잖아요. 참 놀라운 게 버즈 라블로가 터준 물꼬를 퍼렐이 이어받았는데 결국은 뭔가 이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힙합화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 옷은 잘 모르지만 패션쇼장에서 모델들이 걸어나오는 옷 보면 막 마시티 자켓 이런 거 보면 저런 옷들은 사실 90년대 힙합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스타일인데, 퍼렐이 사실은 미국 힙합에 처음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음악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지만 패션도 크게 한몫했잖아요. 약간 마이너 성향이 있던 스케이트보드 스트릿 패션을 메이저로 갖고 왔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전개하던 BBC 아이스크림 그리고 베이프 의류를 입고 말이죠,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티스트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 루이비통 패션쇼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일단 이 쇼 자체만으로 좀 감격스럽다는 거죠. 정말 거물 중에 거물이고 힙합에서도 회장님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제이지고, 제이지와 작업할 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도 들을 마당에 루이비통 패션쇼에 콘서트를 만들어버려서 제이지를 세운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거는 힙합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동안 다른 래퍼들이 많은 명품 패션쇼에서 짤막하게 라이브 퍼포먼스 한 것들은 몇 개 있는데 이 정도의 그 무게감과 이 정도의 공연 영상 길이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역시 내가 좋아하는 두 우상들이에요. 역사를 만들어내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